이렇게 버틸 수 있어야 된다. 몇년 동안 이렇게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소형주 투자에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자, 분산 투자가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소형주 투자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내가 실적이 좋아서 샀어요, 이 종목을. 근데 4년 연속 어떤 종목을 샀는데 실적이 영업이익률 20%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내가 사자마자 이 업황이 만약에 뭐 IT 업종이다. IT 업종 전체가 고꾸라지면서 보통 IT 업종이 손실을 보는 것보다 이 소형주는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죠? 결국은 베타가 높은 거예요, 베타가. 이 변동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실적 같은 것도 20% 이상씩 수익이 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0%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형주는. 시장에 너무 많이 흔들려요. 이렇게 성장성도 흔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망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투자를 하다 보면. 그래서 소형주 투자할 때는 항상 분산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모든 일이 잘 풀려갈 것 같은 대단한 소형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소형주에 내가 가진 돈을 전부 투자할 생각이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게 낫습니다. 자, 소형주에 투자하겠다면 적어도 10종목에는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10종목 중에서 두세 종목은 꼭 실적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7종목 정도가 아까 전에 이런 20% 이상의 이런 좋은 실적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장기간 큰 수익으로 보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종목이 손실을 본 것을 나머지 7종목이 다 커버를 치고 엄청나게 더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소형주 하나에다가 한 종목에다 몰빵을 하겠다, 올인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낫습니다. 자, 소형주에 투자하겠다면은 적어도 10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 한두 종목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이런 것들을 높은 수익률을 올린 나머지 다른 종목에서 만회를 할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열심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신중하게 고른 다수의 이 소형주로 분산 투자된 포트폴리오는 대형주 펀드보다 더 안전하고 훨씬 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형주와 대형주는 서로 크게 상승하는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다른데요. 소형주가 상승하면 대형주가 떨어지고, 대형주가 상승하면 소형주가 떨어지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1963년부터 68년까지 소형주가 대형 우량주보다 투자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근데 69년부터 74년까지 대형 우량주 블루칩이 소형주보다 더 우세했어요. 자, 그리고 74년 말부터 83년 중반까지 무려 8년 반이라는 정말로 대단히 놀랍고도 긴 기간 동안 소형주가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자, 그러자 또 1983년 중반부터 1990년 말까지 7년간은 또 대형주가 시장을 이끌게 됐고요. 91년부터는 다시 소형주가 앞서갔지만 94년부터는 대형주가 전세를 뒤집었어요. 자, 소형주와 대형주가 서로 이 패턴을 서로 넘겨주는 거죠. 유행이 있어요, 유행. 소형주가 유행하는 기간이 끝나면은 대형주가 유행하고, 대형주가 유행하는 기간이 끝나면 소형주가 유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대형주가 유행할 때는 소형주가 약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유행에 따라서 이렇게 주기가 바뀌어요, 몇년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만 또 투자를 했다가는 이 소형주 주기가 아닌 한 5년, 7년을 소형주가 약세인 시장에서는 굉장히 소형주만 투자했다가 위험하니까 이 분산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종목을 같이 공유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형주가 앞서가는 유행의 주기가 몇 년마다 돌고 돌기 때문에 몇 년간 버틸 수 있는 또 자금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